이번에는 선생님 에피소드에 좀 맞춰서 주제를 준비해봤는데 자식 잘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내 자식 잘되게 하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? 일단 무당으로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라 그럴까 이제 더 힘들지 않게 그냥 무덕무덕하게 가는 사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주들은 정말로 이렇게 이제 나라에 관록을 먹거나 진짜 이렇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넌 이렇게 이제 사주들이 있어. 네.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아이의 이렇게 사주를 봤을 적에 나라의 관록도 없고 아무것도 빛이 없어. 근데 지금 현재는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있어. 아직은 어린데. 근데 엄마의 욕심으로는 이 아이가 막 미대, 막 음대, 의과대 막 그런 데 가기를 원하는데 절대로 이 아이는 고등학생이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학업이 없어. 그럼 실제로요. 그 분명히 부모님들이 와서 점사를 봤을 거예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민을 듣고 아이를 잘 되게 해주신 적이 있나요? 있죠. 실제로도 있고 네. 나는 어떤 아이, 어떤 엄마나 아빠나 왔을 적에 그 어떤 아이들의 딱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 이 아이는 용궁이든 산신이든 천신이든 빌어가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아이야.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라의 관록을 먹을 수 있는 사주를 분명히 갖고 있는 아이야. 그런 사람, 그런 아이들의 사주를 가지고 오면 솔직히 매달려는 애가 엄마야, 아빠야, 이 아이 사주가 이러이러하다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빌고 가면은 굉장히 괜찮다. 그렇게 얘기하는 집들이 실상 있고, 실제로도 그렇게 빛을 본 아이가 하나 있어. 어떤 식으로 빛을 봤나?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. 근데 뜬금없이 할머니가 어느 학교를 가라고 하는겨. 그 이제 우리 신도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에 이러한 이런 학교가 있느냐라고 물으니 선생님 있어요. 애기 무조건 글러보내라 라고 하니까 는 거기로요? 이러더라고. 왜 거기로 가야 되냐고 묻지 마라. 나는 모른다. 근데 기도를 하니 어느 학교로 가라고 하니까 이유가 있겠지. 그랬는데 아이가 영어 실력이 안 되고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이거는 네 말인 거고 일단 원서 넣어라. 원서를 하면 할머니가 눈을 가리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할머니가 붙게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1차, 2차, 3차씩 붙었어. 아이가 붙어서 딱 고등학교 이렇게 3년을 다니면서 내리 3년을 6번을 장학금을 받았어. 그 다음에 이제 딱 고등학교가 딱 끝나서 이제 이렇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딱 기도를 하면은 어느 학교 하나만 딱 피는 거야. 딱 합격이야. 어느 학교가 합격이야. 글씨가. 그래서 딱 글로 수능을 보자 하니까는 하물며 학교 선생님도 아 조금 힘들 건데요 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무조건 거기로 가래. 그러니까는 그 시의 고등학교가 여러 군데 고등학교가 있을 거 아니야. 그지? 여러 군데 고등학교에서 우리 집 아이만 붙었어. 거기를 난리가 났지. 그랬는데 거기 가서도 또 이제 지역에서 이 아이가 엄청난 학교 들어갔으니 거기 시에서 장학금을 준 거야. 장학금을 준 거야. 엄청나게 준 거야. 어쨌든 좀 자식이 잘 되게 하는 법 또한 부모님이랑 근데 그 집 엄마 아빠는 이 근방에도 안 살아. 멀리 살아. 근데도 한 달에 한두 번씩 항상 식구들하고 같이 우리 집에 와서 항상 할아버지한테 인사했어. 항상 매달렸어. 그리고 엄청 빌었어. 아이를 위해서 공부를 월등하게 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어려서 못 이룬 꿈들 있잖아. 그런 것들이 우리 집 아이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게 있어. 희망사항이 있더라고. 꿈이 있더라고. 엄마들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됐거든. 진짜 그러면 안 됐거든. 그건 아니야. 왜?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아빠 인생이고 엄마의 사주고 아빠의 사주잖아. 이 아이는 그러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엄마 아빠 욕심은 이만큼이야.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돼? 하다 안 될 때는 아이가 어디로 틀지 모르는 거야. 그래서 엄마 아빠 욕심은 가지면 안 돼. 이렇게 내려놔야 돼. 그리고 항상 아이들하고 의논공론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원하고 있는지 어떤 걸로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 부모도. 근데 부모님들은 그냥 엄마 아빠 욕심만 꿈만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거든. 참 안타까워.